자, 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관리 마케팅 부분, 이 시간에는 관리 마케팅 부분 공부하도록 합니다. 관리 마케팅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관리 마케팅 출제되는데요, 아주 출제 비중은 높음 대신에 범위는 좁습니다. 관리 파트는 두 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득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투자론이라든지 평가론을 공부할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득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리 파트를 갈 건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관리 파트를 펴시고요. 책을 보는 것보다는 칠판에 제가 여러분하고 판사하면서 수업하는 내용 따라오시고 책을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관리 파트 갈 겁니다. 군더더기 설명은 다, 군더더기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시험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관리인데요. 관리 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생각하시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관리 파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의 개념은 큰 의미가 없죠. 일단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이 갖는 특성 영속성 때문이랍니다.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영속성이라는 부동산 특성 부분에 가면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개념정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설 관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를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설 관리는 그야말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을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의 시설, 어떤 건물의 시설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다음에요, 지하실을 보면 대부분이 건물의 지하실 가면 보일러실, 기계실이 있죠. 그 건물을 움직이는데 냉난방 시설에 관련된 시설 있죠.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시설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련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을 시설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산 관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이 건물로부터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시설 관리는 단순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 관리. 엘리베이터 점검했다, 보일러실 점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산 관리는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걸 해봐야 되겠네요. 이 부동산 내가 언제 샀으면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사고 파는 시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부를 극대화시키죠. 가장 쌀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판다면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요, 두 번째, 네? 리모델링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거. 리모델링 결정,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에 속하고, 세 번째,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의 위험이 있다면, 투자 리스크, 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자산 관리에 속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가?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해야 될 것인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있으면 A는 언제 팔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도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산 관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을 보면 매입 매각 관리는 시설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틀린 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두 번째는요, 우리 관리의 내용으로 갈 겁니다. 관리의 내용. 관리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복합 개념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복합 개념의 관리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복합 개념의 관리.
그럼 복합 개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관리의 내용, 복합 개념의 관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이걸 우리는 복합 개념의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관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관리의 내용. 기술적 관리한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위생 관리를 합니다. 청소하는 거죠. 위생 관리. 자, 그다음에 설비를 관리하죠. 아파트에 관련된 설비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설비 관리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세콤, 무슨 아파트 단지의 보안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안 관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는 시설물을 보존하는 거 보존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술적 관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출제 유형은 기술적 관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술적 관리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경제적 관리죠. 경제적 관리는 여기 시설관리와 자산관리로 나눴을 때 자산관리 내용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제적 관리는 어떻게 하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즉,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하는데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 보겠다.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경제적 관리의 내용을 갈까요? 경제적 관리의 내용 첫 번째가요. 이 부동산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인가? 손익분기점을 판단해보는 겁니다. 손익분기점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경제적 관리라고 하고, 두 번째, 회계관리를 하는 거죠.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회계관리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 수지관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이 부분에서는 경제적 관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는 기술적 관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력관리. 인력관리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력관리에 주면서 인력관리가 경제적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입니까? 또는 법률적 관리입니까? 를 물어봅니다.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인력관리죠. 자,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전문가를 보일러 관련된 관리를 업무를 맡기지 않고 엘리베이터 관련된 업무를 맡겠다면 이것은 인력을 잘못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잘함으로써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력관리는 경제적관리 파트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력관리, 경제적관리. 자, 세 번째, 법률적 관리입니다. 법률적 관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 되는 거죠. 자, 법률적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임대차 계약 맺는 거,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 거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또는 계약과 관련해서 미리 예약하는 거, 그렇죠? 자, 각종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거, 권리관계 조정을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법률적 관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적 관리에서는 법률적 사항이죠. 권리라는 말, 계약이란 말, 예약이란 말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관리의 내용요. 복합 개념의 관리인데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 경제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관리 방식이랍니다.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관리 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고 일부는 자기가 관리하고 일부는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관리 방식이라 하면 어떤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자가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자기관리 표현합니다. 반대로 관리를 전부 다 전문 업체에게, 관리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맡겨버린 것 있죠. 그것을 위탁관리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관리 파트 중에서, 즉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경제적 관리와 법률적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혼합 형태의 관리, 이것을 혼합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식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또는 자가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직접관리죠. 다른 말로 직접관리. 왜?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하니까요. 자, 두 번째 위탁합니다. 위탁관리. 이는 간접관리입니다. 전문가들 이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기관리,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 자가관리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직접관리라고 합니다. 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게 위탁하겠다. 전문가를 이용하겠다. 간접관리라고 하죠. 세 번째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결합했다. 혼합했다. 그래서 혼합관리. 일부는 자기가 하고 일부는 맡기고 있을 혼합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자가관리가 뭐고 위탁관리가 뭐고 혼합관리가 뭐냐? 이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볼까요? 예. 자가관리의 장점, 단점, 위탁관리의 장점, 단점, 혼합관리의 장점, 단점이 있답니다. 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가관리의 특징, 위탁관리의 특징, 혼합관리의 특징, 이렇게 그 특징을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자가관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자가관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있는 것을 몇 가지 한다면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건물과 관련된 기밀유지. 기밀유지가 양호합니다. 기밀유지와 보안. 보안에 양호하죠. 자, 그러면 자가관리의 장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밀유지와 보안에 양호하다.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기밀유지가 양호하고 보안에 양호한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이다라고 출제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기밀유지, 보안에 양호한 것은 자가관리고 이러한 장점은,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입니다. 위탁관리는 기밀유지와 보안에 양호할 수밖에 없죠. 기밀유지가 양호하지 않고 보안에 양호하지 않는 방법이 위탁관리입니다. 자, 자가관리의 또 하나 단점. 자가관리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자에게 여러분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관리한다면 부동산 이용자, 임차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반면 또 장점이 있죠. 통제력이 강하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자가관리는 타성에 젖을 수 있다. 매너림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타성. 타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타성의 문제점. 타성에 젖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죠. 자, 그럼 위탁관리 장점은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전문가 이용. 전문가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위탁관리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위탁관리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가관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위탁관리는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타성 방지. 자, 하나 더요.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면 건물 소유자의 본업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본업도 해야 되죠.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런데 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소유자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자기 일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관리 방식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혼합관리 갑니다. 혼합관리는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자기가 직접 하고 이것을 혼합관리 방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혼합관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네, 관리를 하는데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혼합관리 형태를 취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났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 문제의 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어디인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혼합관리가 나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시험 지문은 반대로 해서 출제합니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결합하는 형태로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반대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요. 관리 방식까지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요. 우리 유지 활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유지 활동. 자, 관리 파트에서
네 번째 유지 활동을 배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관리자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리자가 해줘야 될 것을 유지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지활동도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는데요. 일상적 유지활동은 늘상 하는 거, 청소하고 잔디 깎고 늘상 하는 것을 일상적 유지활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활동은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을 예방적 유지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방적 유지활동 이렇게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걸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방적 유지활동이라고 하는데 예방적 유지활동의 또 다른 이름은 사전적 유지활동입니다. 사전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같은 말인데요. 유지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예방적 유지활동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유지활동을 한다. 그럼 사고가 난 다음에 한다면 그러면 임차인들의 불편을 줄 것이고 사고가 난 다음에 수정적으로 고친다면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예방적 사전적 유지활동이 유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고치는 것을 우리는 대응적 유지활동이다 표현합니다. 대응적. 그러니까 유지활동은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예방적, 사전적 유지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방적 유지활동을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예방적 유지활동은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다음에 고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하루 정도 엘리베이터를 수선하는 기간을 하루라 합시다. 하루 동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성이 나고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대응적 유지활동보다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더 중요성이 있고 대응적 유지활동은 사고가 난 다음에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이라고 하죠. 사후적 유지활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수정적 유지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관리 파트에서는 중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관리 파트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요. 마케팅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마케팅 부분도 매년 한 문제씩을 출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마케팅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마케팅 부분을 보시고 펴놓으시고 이제 칠판에 설명을 따라오는 겁니다. 네, 마케팅.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제가 해볼까요? 마케팅하고 세일은 같은 개념일까요? 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 세일, 마케팅은 무엇이고 세일은 무엇일까? 예, 세일은 판다는 뜻이거든요. 마케팅은 판다는 세일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부동산 마케팅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동산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기획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이 아파트 수요자들이 최근에 이런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 그 수요자에 맞게끔 수요자의 원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부동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AS 하는 단계까지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마케팅의 개념은 정리됐으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이 중점적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가는데요. 마케팅 전략은 크게 보면 세 개의 마케팅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있고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마케팅하는 관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입장에서 마케팅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마케팅이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관계 마케팅이 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온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물건이 부족할 때, 어떤 물건이 부족할 때 공급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시장적인 마케팅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자, 반면에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파트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만 하면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100%가 이미 넘어갔죠. 따라서 이제는 공급자가 만들어내는 물건을 수요자가 사는 시기가 지나고 수요자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즉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사는 사람 입장,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감으로써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나타났죠. 수요자가 뭘 원하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 질문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성이 있다. 이제 우리 시장적인 마케팅, 즉 공급자 중심 마케팅에서요,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 가보는데, 수요자 중심 마케팅을 우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러면 최근에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누구 중심인가? 공급자 중심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중심인가? 수요자 중심 마케팅입니다. 수요자 중심 마케팅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최근에는요,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우리는 관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관계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다, 지속적 반복적 관계를 갖겠다. 일회성이라고 나오면 틀린 점이 되는 겁니다. 관계 마케팅에서 일회성이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점이 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지치지 않겠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겠다, 계속적 반복적 관계를 갖겠다, 그걸 우리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관계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죠. 매일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올 겁니다. 고객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우리가 옷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러면 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일정한 신상 정보,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 주기적으로 언제 세일합니다, 고객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관계를 가지면 계속적 관계를 가져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마케팅이 우리는 관계 마케팅을 하고, 우리 부동산으로 오면요, 언제부턴가 아파트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울림,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이렇게요. 그것을 브랜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푸르지오에서 살게 되면 계속 살게끔 만들겠다, 그것을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이 브랜드 마케팅도 관계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등 전략.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까, 고객 점유입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이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시험은 주로 어디에서 출제하냐면,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인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나오는 전략이요,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4P 믹스 전략. 이렇게요. 최근에 마케팅 부문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수요자의 심리 입장에서 심리를 파악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접근하겠다. 그걸 우리는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험은 여기 시장점유 마케팅 STP 전략과 4P 믹스에서 주로 출제된다. 그러면 공급자가 시장점유 마케팅을 펼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STP 전략이다. 그럼 공급자는요, 시장을 일단 나눕니다. STP 전략은 영어 약자인데요. S가 시장 세분화라는 뜻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 시장 세분합니다. 첫 번째가 시장을 세분합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서울에 원룸을 공급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에 전체에다 원룸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울이라는 시장이 있으면 서울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소비자의,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 어떤 시장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서울의 원룸 시장인데 30대 미혼 여성의 시장이다. 그다음에 40대 기혼 여성, 뭐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 세분화.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T가 타켓입니다. 타켓. 나는 이렇게 나누어진 시장 중에서 어디를 공략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공급자가 시장을 나누고 그것을 시장 세분화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시장 중에서 나는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겠다. 이 30대 미혼 여성의 시장을 우리는 표적 시장으로 삼았다. 그게 T입니다. T가요, 표적 시장의 선정입니다. 시장의 선정. 그럼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이제 P가 차별한데요,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만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원룸 개발업체가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시장을 삼은 기업이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고 C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A기업은 B기업과 C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차별화되어야 물건이 팔리겠죠. 그것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 표현해요. 이 P가 포지셔닝에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는 어떻게 하면 수요자들이 머릿속에 남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은 수요자들에게 머릿속에 남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눈다. 표적 시장 선정은 이렇게 세분된 시장 중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선정했다. 차별화는 이렇게 목표로 하는 시장이 선정됐으면 어떻게 하면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보다 차별화 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P,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전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자, 4P 믹스는요, 그러면 차별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 네 가지를 차별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4가요, 네 가지를 쓰고 P가 영어 약자로,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거 네 가지는 전부 다 P로 시작하거든요. 자, 첫 번째 제품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4P 믹스에서 이 4P의 구성요소가 첫 번째 제품. 제품을 다른 경쟁관계보다 경쟁관계 있는 회사에 비해서 제품을 차별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개발업체라면 다른 아파트들은 지상에다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지상은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제품 차별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라이스에서 가격 차별화입니다.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 받는데 우리는 얼마 좀 싸게 받겠다. 아니면 이용자를 많이 지원하겠다. 이용자 지원하는데 이자율을 매우 낮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좀 차별화시키겠다. 가격 차별화. 세 번째는 파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유통 경로라고 그래요. 유통 경로. 그동안 회사에서 직접 분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하겠다. 또는 어떤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겠다. 이것을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판촉입니다.
프로모션에서 판촉 활동. 판촉 활동을 차별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판촉이죠. 우리 어떤 아파트가 개발되면 모델하우스가 생기는데 모델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 제공하겠다. 그걸 판촉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가 마케팅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마케팅인데 수요자의 심리에 입각하겠다.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라는 말이 고객점유 마케팅에서 나옵니다. 아이다의 원리. 이 정도 정리하시면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마케팅 전략은 다 정리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마케팅 또는 관리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지대이론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관리, 마케팅 부분 끝내고요. 지대이론 보도록 합니다. 예, 지대이론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지대이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대이론입니다. 자, 지대 파트를 펴시고, 예, 지대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거 보면 나왔던 것이 또 나오고 나왔던 것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가와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지가와 지대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지대는 토지 사용료죠.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하고 지가는 토지 가격이죠. 근데 지가와 지대는 일정한 관계를 갖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가는 토지 사용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 공식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공식은 중요성이 없고 지가와 지대의 관계, 지가와 이자율 관계. 지가는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 어떤 토지의 지대가 매우 높아. 토지 사용료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그 토지 가격도 높겠죠. 그러니까 지가와 지대는 비례 관계 있습니다. 비례. 자, 그런데요. 이자율. 자,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행 이자율이 매우 높아요. 은행의 이자율이 매우 높다면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부동산 사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굳이 부동산 사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토지에 대한 가격, 지가는 떨어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은행에다 예금 많이 하지 부동산 많이 구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토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지득가도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과 지가는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자, 이번에는 지대이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대결정이론입니다. 지대결정이론. 지대결정이론을 전부 볼 건데요. 지대결정이론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를 볼 겁니다. 지대결정이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지대결정이론 또는 지대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대이론. 지대론. 지대이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학자 중에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차액지대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리카도의 견해입니다. 리카도라는 학자가 나는 지대를 차액으로 생각한다.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리카도라는 사람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옥도. 토지마다 비옥도. 즉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산성의 차이. 그러면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그래서 생산물을 재배한 것을 팔았을 때 나오는 수입이 많을 것이다. 반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비옥도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따라서 생산물 가격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비옥도가 높은 토지의 생산성과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생산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생산성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 즉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에 찾는 거야.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을 했어요. 자, 니카도는요, 한계지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한계지. 한계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은 토지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토지죠.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한계지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라고, 똑같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대는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이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윤만큼, 여러분이 이 토지를 이용한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가 갑의 토지인데 여러분이 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 빌려서 사용한 대가가 지대거든.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이윤이 1억이라면 1억을 초과해서는 지대를 지불할 수 없죠. 따라서 지대는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이윤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이게 밑바탕이 깔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니카도라는 학자는 어떤 토지가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토지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A 토지는 A 토지를 재배해서 생산물 가격이 1,000원 나왔다. 그런데 생산비도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윤이 없죠. 이러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럼 이러한 토지는 지대로 지불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0이라고 그래요. 자,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첫 번째 개념이 나왔던 게 한계지입니다. 한계지의 개념을 도입하죠, 니카도는.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한계지에서는 지대로 지불할 게 없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니카도의 차익지대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대는 뭔데? 지대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대상 토지라고 할까요? 대상 토지의 비옥도에서, 비옥도 생산성에서요, 한계지, 한계지의 생산성을 뺀 겁니다. 한계지의 비옥도 뺀 거죠. 그럼 한계지인 비옥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만약에 대상 토지 이 A라는 토지의 비옥도가 100이다 근데 한계지의 비옥도는 50이다 비옥도의 차이가 50이죠. 그 50만큼이 지대가 된다는 게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자,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도.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모든 토지에서 그래서 지대 발생이라고 표현한다면 틀린 점이다.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은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만 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토지의 지대는 왜 발생했나? 니카도의 견해에 의하면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기억할 것 딱 세 가지네요. 비옥도의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면 틀리다.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 게 아니라 한계지부터 해서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더 낮은 토지들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한계지보다 더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은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자, 이제요. 마크스라는 사람, 칼 마크스입니다. 예,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마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는 걸 배워요. 마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답니다. 모든 토지에서.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계지부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보다 수익성이 높은 토지에서만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니카도의 차익지대설이고, 칼 마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도하고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마크스는 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할까? 토지의 사유화입니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비옥도에 상관없이 지대를 요구한다. 이게 마크스의 절대지대설. 그러면 마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그러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 비옥도에 상관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위치에 상관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즉 막스의 절대지도세의 포인트는 모든 토지에서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막스의 절대지도세의 포인트. 리카도의 차액지도세는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죠. 한계지 이하의 토지는 한계지부터 해서 한계지보다 더 수익성이 낮은 토지들은 비옥도가 낮은 토지들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스는 지대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주가 지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지대 이론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대 이론에서 세 번째는 티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티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 지대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 티넨이라는 학자는요,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해요. 위치에 따라서. 티넨이라는 학자는 어떤 토지의 지대를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지대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나온 생산물의 가격에서 A라는 토지를 이용해서 재배해서 생산물을 팔았더니 생산물의 가격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산물을 재배할 때 생산비가 들어가겠네요. 생산비를 차감합니다. 생산비가 500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티넨은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수송비. 이 수송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 티넨은 여기 이 토지에 지대는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생산물의 가격 1,000원에서 생산비 500원 뺀다. 그런데 이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을 도심 시장까지 수송해야 된다. 그 수송비를 차감하고 그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고 그래. 만약에 수송비가 200원이라면 이 토지의 지대는 생산물 가격 1,000원에서 생산비 500원, 수송비 200원 빼고 나머지 300원이 지대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티넨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넨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자, 이게 도심이고요. 예. 네. 도심이고 외곽입니다. 외곽. 그러면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 있습니다.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는 비옥도하고 생산성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비옥도 생산성에 차이가 없다.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위치만 차이가 있죠. 그럼 A 토지, B 토지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해낸다.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해내면 생산물의 가격은 똑같을 것이다. 그럼 생산비도 똑같을 것이다. 다만 A 토지는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요.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겁니다. B 토지는 도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요? 예. 자, 그러면 A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다. 그러면 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대는 수송비가 200원이 아니라 수송비가 100원이 된다면 수송비가 20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된다면 지대는 400원이 되잖아요. 따라서 수송비가 절약되면 지대는 높아질 것이다. 자, 반대로 비토지는 상대적으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라면 수송비가 300원이 되어버리면 1,000원에서 500원 빼고 300원 빼면 나머지는 2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토지처럼 도심에서 위치가 멀리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대는 뭐 할 것이다. 지대는 낮아질 것이다. 이게 티넨의 입지교차지대설, 위치지대설의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티넨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티넨은 토지는 위치가 다를 것이다. A토지하고 B토지는 도심까지의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면 수송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심에 가깝게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할 것이고
반대로 도심에 멀리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티네는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나머지를 지대로 본다. 그렇다면 A토지하고 B토지 비역도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비역도는 똑같다고 본다.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똑같을 것이고 생산비 똑같을 것이다. 다만 A토지하고 B토지 차이 나는 것은 수송비의 차이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A처럼 도심에 가깝게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대는 높아지고 B토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대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티넬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이 수송비의 차이에서 수송비가 절약되면 위치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절약되면 그 수송비 절약분이 결국은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럼 A토지처럼 수송비가 저렴한 토지는 지대가 높아졌다.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까지를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의 내용입니다. 자, 알론소예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라는 게 있는데요. 개념만 알고 갑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우리 지대이론에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그다음에 막스의 절대지대설과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배웠는데요. 자, 하나를 추가하면 알론소라는 학자는요. 입찰지대를 말합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자,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지대 결정을 해서 알론소라는 학자가 있는데 알론소는 입찰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입찰지대. 입찰지대의 포인트. 입찰지대들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지불할 용이 있는 용이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죠. 최대 금액. 자, 의미.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토지를 이용한다 합시다. 그럼 이 토지를 이용해서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이용자는 최대로 나는 이 지대에서 이 토지로부터 나온 이윤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금액이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만약에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이용했는데요. 그런데 갑이 이 토지로부터 1억의 이윤을 냈습니다. 그럼 갑은 최대 얼마까지? 1억까지 지대로 지불할 수 있다. 만약에요. 갑이 1억을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그러면 갑은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가봅니다. 이 토지의 지대는 알론소는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이용했다면 갑은 이 토지로부터 나오는 초과 이윤만큼 자기 인건비 빼고 초과 이윤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과 이윤이 1억 나왔다면 만약에 1억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을 거니까요. 1억을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합니다. 다시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고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우리는 알론소가 입찰지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이라고 해서 세 번 정도를 출제했습니다.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금액 틀린 말. 자, 이 정도까지가 우리 지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우리 지대 이론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